안녕하세요. 저희는 벽대초등학교 5학년 이소랑 주민태입니다. 오늘은 초과 미만을 알아볼 거예요. 초과 알아보기. 40.1, 42, 49.7, 50.9 등과 같이 40보다 큰 수를 40 초과 인수라고 합니다. 4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로 안에 비어있는 정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40의 오른쪽으로 선을 긋습니다. 미만 알아보기. 109.9, 107, 96, 80 등과 같이 110보다 작은 수를 110 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1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에 비어있는 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110의 왼쪽으로 선을 긋습니다. 지금까지 초과 미만을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